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지금 또 어떤 종목을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골라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두 분이 좋은 종목 준비 많이 하셨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솔브레인과 코콤, STI, 성광밴드, PSK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우리기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대원제약, 경동나비엔, 현대위약 이렇게 10가지를 먼저 가져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먼저 10가지 종목을 선정해 오셨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분들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서 수익을 볼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라인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받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저희가 공개해드렸는데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바로 딱 인식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는 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여기로 이동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오늘은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불화수소를 국산화를 했죠. 일전에 이제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수출을 금지했었을 때 이제 선두에 서서 이 솔브레인이 불화수소를 국산화를 성공한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솔브레인이 다시 한번 오늘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외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CMP 슬러리를 국내에서 이제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미국 업체 그리고 일본 업체들이 이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새롭게 이제 솔브레인이 진입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CMP 슬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의 공정에 되게 필요한 그런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구리층을 걷어내는 이 특수 슬러리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이나 그리고 SK 그리고 HBM 전용 이 CMP 슬러리를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산 제품보다는 국내 제품을 이용하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의 이런 향후 흐름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브레인으로 시작을 해주셨어요.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봤고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 네, 이 우리기술은 그 제어계측 전문 관련된 업체이기도 한데 사실상 원전과 관련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제어계측 설비 쪽에서도 그 국산화에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세계 네 번째 그 원전 핵심 신기술을 좀 보유하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기술의 경우엔 그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좀 부각이 된다 하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 지난 4월까지 신한울 그 3, 4호기에 대해서도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그 제어 계측 시스템에 대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계측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수주를
목표를 좀 달성을 해서 앞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난 8월에는 그 올해 누적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98% 이상 증가를 했고요. 8년 내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 오히려 우리 기술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그 3, 4호기에 따른 그 제어 계측 시스템에 대해서 4분기 때 추가 계약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R 얼라이언스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기술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씩 소개해 주셨어요. 시간 딱 맞게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코콤입니다. 코콤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 홈이라든지 네. 이런 CCTV를 좀 생산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병원에서도 수술실에 대한 이 CCTV 의무화가 시행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코콤이 하고 있는 이런 CCTV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사업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이제 안티드론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데 작년에 북의 군용기 이제 군용 무인기죠 이 드론이 도발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드론 부대를 설치를 좀 추진하겠다 좀 조속히 시행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 안티 드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법 드론을 좀 탐지를 하고 무력화하는 운영 시스템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사태로 인해서 안티 드론에 대한 이런 사업도 활성 가 된다고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코콤 같은 경우에는 CCTV와 그리고 이 방위 산업까지도 같이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제 코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000억이 조금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는 자리에서 현금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수익 내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코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코콤까지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뭐죠? 예, 두 번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이고요. 네.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그 자동차 관련된 전자부품 개발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사실상은 좀 주가가 흐름들이 좋았었는데 오히려 동사의 경우에는 다른 그 자율주행 섹터가 부각될 때마다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그 기존에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못했다 한다면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들을 주요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자율주행 그 심야 택시 등의 모빌리티 혁신 기술 서비스를 조속하게 상용화하기 위해서 좀 도입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도입한다는 소식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그 모빌리티 관련 규제와 하나의 요구에 굉장히 좀 요구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7월에는 그 기준 그 상업 그 산업 융합 등의 그 기준 규제에 대해서 샌드박스 승인에 대한 918건 중에 모빌리티 관련된 분야가 148건 정도 달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체 한 16% 수준이다 보니까는 계속 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지난달에 그 신주 인수권부 그 사채권 발행 결정이 됐는데 행사 가격이 3,388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보다 높은 구간에 있기 땡.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반종민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태건 전무님. 네, STI입니다. STI. 네, STI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이 박스권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반등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그중에서 무연납 진공 리플로어 장비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STI 역시 이 HBM을 생산할 때 리플로어 장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500억 넘는 반도체 장비를 또 이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이미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납품이 될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T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이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하기로 했고 마이크론 등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런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도가 99.9998% 실리콘 카바이드 인곳 파우더를 국산화에 성공한 이력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HBM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2배 이상 HBM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이제 HBM에 대한 향후 이제 대기업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이제 이 HBM 관련된 장비주들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이제 다음 종목, 반 소장님의 종목은 뭐죠? 예, 대원제약이고요. 대원제약. 이 대원제약은 전문 의약품 그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호흡기 등 그 여러 질환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제품군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됐다 보니까 7월에 굉장히 좀 흐름들이 매우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라파스와 함께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위고비 주사제 등을 그 마이크로니트 패치제로 개발하는 좀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상은 일상 계획에 대해서 신청한 지는 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 비만 치료제 등 당뇨병 치료제 등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이슈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동사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수성 자산 운용 그리고 코이노와 구성했던 DKS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그 SD 생명공학의 그 최종 인수자 예정자로 좀 통보를 받았었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냐면 SD 생명공학에 대해서 원래는 그 뷰티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 기업에 대해서 동사가 인수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통적으로 바이오 쪽 관련된 그 의약품에 대한 생산에 대한 매출이 계속 있었던 반면에 이제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든 화장품이든 사업적인 캐파를 굉장히 좀 늘려갈 수 있고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접근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까 접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원제약 SD 생명공학 인수와 관련해서 또 어떤 모멘텀이 크게 생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네, 사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용접용 관이음새를 또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 쪽이라든지 발전 플랜트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북미나 카타르 이런 이제 LNG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쪽에서도 인프라가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증가가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가 좀 증가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EU에서도 최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 투자를 좀 지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지켜본다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IL 사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프로젝트가 또 이제 남아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북미 카타르 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수주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낙폭이 좀 심하게 좀 나왔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모습들 좀 진행을 하면 긍정적일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해외 쪽 수출 비중이 57%.
9%입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중도 조절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물류비 감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카본 제품 이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더욱 개선될 네.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성광밴드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경동나비엔이고요. 경동나비엔. 사실상 뭐 4월 중순 때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있다가 추세가 좋아져서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내드리려고 네. 해서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보일러 제조 판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최근에는 그 중앙 아시아 등의 해외 시장 공략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가스 보일러를 비롯해서 콘덴싱 기술을 기반으로 한 뭐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전시를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태도 벌어졌지만은 지금 대체적으로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는데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부각이 굉장히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보일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진출을 하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좀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면 지난 8월입니다. 8월에 동사가 경동그룹 현 최대 주주인 딤체 홀딩스 등이 보유한 그 위니아 경영권 지분을 약 한 69% 인수를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좀 밝혀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위니아 쪽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경동나비엔이 M&A 가능성도 좀 점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니아 쪽에서는 지금 뭐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워낙 지금 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동나비엔 위니아와 또 엮여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걸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PSK입니다. PSK. 네, PSK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 뭐 모회사 같은 경우 PSK 홀딩스에서 이 전공정 장비 부분만 독립해서 만든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식각 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을 하고요. 이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국내 글로벌 업체들에게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장비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또 이제 실적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HBM 관련된 내용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모리 쪽 관련돼서 수요들이 좀 증가한다고 하면 장비 수주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에칭이라든지 에칭 장비나 클리닝 장비 같은 경우도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진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램 리서치가 독점했던 이 에칭 장비도 이제 올해부터 실적으로 좀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실적 부분들도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좀 들어가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이 캐파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라든지 내년부터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PSK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는요. 네,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이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그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에 따른 뭐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지속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는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현대위아가 주가 흐름들이 매우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를 봤을 때도 뭐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 있긴 한데 이게 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상 이게 뭐 일자리를 뺏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단순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 주는 점이나 최근에 이제 자동차의 다른 부분들도 기존에 좀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이 매우 좋기 때문에 계속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사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엔진과 전기차, 로봇, 자동차 사업 구조에 대해서 변화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높은데 2024년에는 기계 부분부터 해서 2025년에는 자동차 부문에서 신규 사업 성과에 따른 성에 따른 본격적으로 좀 외형 성장이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주가가 그렇게 뭐 가볍지 않고 무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를 한다 하면은 10%만 이상 보시고 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에 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의학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